네, 안녕하세요. 풀심 회원입니다. 오늘은 PMDG777 P3D 버전, FSX 버전 다 갔고요. 콜드 앤 다크부터 2주 전까지 과정을 한번 강좌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인천공항 게이트 6번이고요. 현재 디폴트 상태인 패널이 디폴트 상태인 채로 로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PMDG777을 콜드 앤 다크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뉴에서 PMDG 셋업 들어가셔가지고요. State Load, Cold and Dark 누르고 Execute 하면 이렇게 전원이 다 꺼지게 됩니다. 네, 현재 지금 전원이 다 꺼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콜드 앤 다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콜드 앤 다크 로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777은 737과 다르게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몇 가지만 좀 숙지를 하시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737의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금방 777을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오버헤드 패널입니다.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좌에서 우로 737과 같고요. 대부분 버튼들이 많이 온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히 따로 건드릴 건 많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배터리 온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원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APU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APU on. 자, 기존에 737은 콜드 앤 다크라도 FMS가 하나 켜져 있었는데요. 777은 보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콜드 앤 다크부터는 오늘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기본적인 절차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게끔 수행하도록 할 테니까 크게 상의하거나 그런 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프로시저랑 다르게 파킹 브레이크가 지금 릴리즈 돼 있는데 파킹 브레이크 셋 하도록 할게요. 파킹 브레이크 셋. 자, 이런 식으로 전원이 들어옵니다. 이제 전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현재 저는 이지덕 버전 2를 쓰고 있고요. 이런 좌석이나 이런 것들은 카페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리는 와중에 FMS 2대 그다음 서버 FMS까지 다 세대가 다 켜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번에 여기 어떤 분이 실제 조종사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이 오버헤드 패널을 보면 여기 노란색 분 8개, 6개, 그다음에 여기 8개, AD 룬 제외하고요. 8개, 3개, 4개.
이렇게 돼 있으면 정상적으로 칵핏이 로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절차를 할 건데요. 먼저 AD로 요거를 켭니다. 요게 어떤 거냐면 737에서 INS 내부 그거랑 같은 버튼이거든요. 요걸 누르시면 이제 나중에 그 좌표 입력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emergency light armed on. 어차피 이거 하면 암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인터폰 오프, 택시 패스 옥시즌 그대로 놔두시고, 윈도우 히트 온돼 있고요. 앰프 에어 터빈 따로, 이거는 그 혹시나 전원이 나갔을 때 밑에 그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건드릴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라이트 일렉트로닉 디맨드,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하이드로 여기 다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고요. 네, 여기 보통 지금 뭐 마이크 이렇게 뭐 테스트하는 이런 소리 들리시죠? 이게 정확하게 제가 테스트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다면 지금 제대로 로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PFD, ND 뭐 에이커스 다 어디죠? 이게 다 켜져 있죠? 예. 이게 켜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아까 그대로 얘기하던 거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모킹 사인, 뭐 패신저 사인 이렇게 있는데요. 각자 취향에 맞게끔 설정에서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PU가 현재 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프트 포워드 풀 펌프가 하나가 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부 켜주고요. 보시면 여기 내부 라이트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아까 AD로 켜서 얼라인까지 6분 정도 남았는데, 6분 전에 이제 좌표 입력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이쪽에 에어 컨디셔닝 부분, 그 737에서 그런 어떤 에어 컨디셔닝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마찬가지 이 이제 퓨어 펌프가 737 이쪽에 있었는데 일렉트로닉이 이쪽에 있고, 하이드롤릭이 이쪽에 있었나요? 제가 정확히가 안 나는데 어쨌든 뭐 737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팩스 오토 해주겠습니다. 777은 737하고 다르게 어떤 그 비행기 내부에서 이 어퍼랑 로우 이 캠을 통해서 어떤 비행기 상태에 대해서 바로바로 점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운드에서 있을 때 가운데에다가 스테이터스 APU RPM이 100대 있는 점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 라이트에다가는 이게 이제 가운데 센터를 하면 이걸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라이트로 이렇게 누르고 여기다 도어 하면 이제 열려있는 도어, 그 다음에 프레임이 허락이 된다면 P3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캠을 하면 이렇게 ND에 캠이 나오거든요. 근데 FSX는 따로 이렇게 팝업창이 떠서 나오더라고요. 예, 어쨌든 보통 요렇게 저는 보통 그라운드 있을 때 요렇게 세팅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들어갑니다. 자, 오버헤드 패널은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건드려 줄건 없고요. 벌써 다 이제 세팅이 다 끝났고 이제부터 FMS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FMS는 737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조금 737보다 좀더 편리한 거는 이 FMC에서 RKSI
다음에 여기가 6번 게이트 6번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 전 737 같은 경우는 여기 RKS라고 떴는데 이건 따로 안 뜹니다. 그리고 737 같이 뭐 루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도 괜찮긴 한데요. 좀 편리한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제가 리얼 헤더를 저기 로딩을 해가지고요. 우리 그 QNH 세팅할 때 B 버튼 누르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맞춰주죠?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순서는 좀 건너뛰긴 했는데 일단 VOR 켜주고요. 요 QNH 이것도 마찬가지 VOR 켜주고 QNH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기장 가운데 부기장 쪽에 그 QNH 알티미터 아니고 QNH로 맞춰줍니다.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QNH가 될 수도 있고 알티미터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건 끝났고요. 퓨 세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737 같은 경우는 FMS가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개를 이제 주 메인 FMS로 쓰고 FMC로 쓰고 요거를 가지고 뭐 그 도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퓨이라 아니면 페이로드 같은 거 요걸로 설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FS 액션 보시면 퓨 숄트로 해서 한 18점 몇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FMS 불러올 건데요. 오늘은 인천에서 제주까지 간다는 가정하에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비 게스트 들어가셔가지고요. 777 generic ngx 보통 제가 루트 뭐 pfpx로 루트를 짤 때 이 같이 ngx라는 친칭칭 함께 짜거든요. 여기다가 우리는 지금 777이기 때문에 777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아타 코드로 많이 주로 이렇게 쓰는데요. RCN 인천 제주 플랜 01 이걸 해서 클릭하고 리퀘스트 하면 잠시 후에 리퀘스팅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잠시 후에 이렇게 루트 업니크라고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불러온 루트를 원하지 않으면은 펄지를 눌러주면 되고요. 내가 불러온 루트대로 비행할 것 같으면 모드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이렇게 떴죠. 네 말씀드리는 순간에 PFD ND에 ILS가 다 정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이렇게 켜주고요. 자 지금 여기 퍼포먼스 이니시에이션 업링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걸 하기 전에 보통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코리안이 1볼트 7 해서 액티베이트 눌러주고 퍼포먼스 이니시에이션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또 마찬가지로 여기 요 데이터가 이렇게 링크가 업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 데이터를 원하지 않으면 리젝트 원한다면 억셉트 일단 억셉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윈드 데이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레그에서 여기 윈드 그냥 로기 로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 execute 나옵니다. 그럼 눌러주시고요. 이거는 destination forest에서 737은 여기 여기 climb, cruise, descend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777 같은 경우는 V랩에 첫 페이지가 climb, 두 번째가 cruise, 마지막이 descend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착할 공항에
기상 정보를 미리 불러주 이렇게 로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이제 로딩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세팅을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이착륙 활주로를 제외한 모든 루트는 다 세팅이 됐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뭐 737도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할수 있는데요. 우리는 일단은 777은 아무래도 좀 737보다는 좀더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에 맞춰서 같이 우리도 비행을 계획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보프타 줄루 51 댄스 베데스에서 야키 71 타고 도톨로 갈 예정입니다. 자, 아직 이륙 활주로를 정하지 않았죠? 자, 이륙 활주로를 정하기 전에 이제 아까 나왔던 퍼포먼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퍼포먼스 보시면 우리가 보통 3 to 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그 상태에서 억셉트를 하시고 나중에 그냥 여기서 저희가 임의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미국에서는 마이너스 37인데 미니멀풀 템퍼러처는 보통 국내에서 44로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스텝 사이즈는 이제 스텝 클라임 아시죠? 네, 클라임 해가지고 RVSM 굳이 우리가 2000피트씩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0을 해주고요. 만약에 장거리를 할것 같으면 RVSM 할것 같으면 델리트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RVSM이 나옵니다. 우선은 우리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0 이렇게 할 거고요. 스러스트 림 들어가서 테이크오프. 현재 지금 기온이 영하 1도예요. 여기다 영하 1도 적어주시고요. NADP 프로시저 1이기 때문에 1500에서 리덕션, 3000에서 엑셀러레이션 할 거라서 이렇게 그냥 그 상태에서 적어주시고요. 요거는 아마 제가 그 카페에 올려드렸던 그 카피 세팅 파일을 로딩하시면 아마 알아서 그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NADP2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뭐 플랩1에서 플랩1일 때 리덕션을 했다가 3000에서 엑셀러레이션 한다 하면은 그냥 여기 1만 눌러서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딜리트 누르면 원래 우리가 설정했던 대로 이 같은 경우 이제 33 레프트나 34로 이륙한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플랩 1 같은 경우는 15 라이트로나 16로 이륙할 때그 저기 뭐야 그 NADP2 프로시저 그 절차이니까 그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바람 풍향과 풍속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flap 5,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CG를 하면 트림이 5.25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지금 이륙할 주로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말 나온 김에 정해볼까요? 300에 오너트니까 아무래도 33 레프트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디팔처를 하시면 이렇게 조금 737하고 좀 많이 다르죠? 이건 루트 1, 루트 2, 장거리 갈때 루트 1, 2를 다 입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라이벌 디파처 여기 눌러주시고 33 레프트 옵타 1 리마 디파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속도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요164 노트 164 노트를 MCP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33, 그다음에 순환고도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오토랑 천이
오토랑 천 이렇게 나와 있죠? 오토일 때는 자, 오토일 때는 여기 이렇게 100비트씩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 천으로 돌려놓으면 이렇게 100비트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fly directors on fly directors on LF VNF arm 시켜놓고요. 이렇게 하면 400에서 LF arm 되고 1000인가 거기서부터 VNF 뭐또 따라서 이렇게 갈 겁니다. 헤딩은 오토로 해두시고요. 특별히 건드릴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비행 절차는 금방 끝이 납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FMM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MMC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절차 비슷한 건다 PMDG랑 비슷하고요. 뭐 아이덴티피케이션, 포지션, 퍼포먼스 아까 전에 했죠. 스러스트림 요거 요거는 이제 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온, 그다음에 풍향, 날씨가 8주를 노면 상태, 무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엔진의 출력을 어떻게 할지 정하게 됩니다. 테이크오프 됐죠? 자, 어프로치. 우리 만약에 이 상태로 내리게 됐을 때144 플랩 30에 144로 내릴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자, 루트에서 보시면 여기 루트 2라고 나와 있죠? 자, 그 737하고 다르게 777을 루트 2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2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하면 루트 2라고 해서 여기 새로 나오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뭐 아까 737 아니 인천에서 제주까지 이렇게 루트를 불러와가지고 뭐 만약에 굳이 쓰기 나름인데 뭐 하나는 루트 1에서는 뭐 07로 활주로를 착륙활주로를 잡아놓고 루트2에서 뭐 25로 잡아놓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쓰기 나름이니까요. 그래서 루트2에서 넥스트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봄타운 리마 폭타 줄5 페데스 양크 세브론 도트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수상 중에 루트에서 넥스트 페이지 누르면 루트 이거 페이지 다음에 여기 이제 오프셋 하는 그게 뜹니다. 오프셋 혹시 나오게 되면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알터네이티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대체공항 해서 만약에 여기서 알터네이티브 리퀘스트 누르면 이게 이제 지가 여기서 알아서 해주고요. 그 공항에 대한 웨더나 그런 것들 요구하는 요구를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조금 있다가 띵띵 이런 그 소리와 함께 여기 이게 뜨거든요. 부인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임 크루즈 데스티네이션 디센드 이렇게 넥스트랑 프리비어스로 눌러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 레벨 2 H-Ray 코스트 인덱스 50일 때315 저기 그라운드 스피드가 315에 마크 포인트 746로 할 거고요. 250 100노 아 1만 만피트까지 250노트 그다음에 전이고도 230아14,000 비트 플라이 레벨 140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넥스트 누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코노믹 스피드에서 그 코스트 인덱스 값을 올리면 요 가격 이게 더 올라가고요. 이게 이제 순환 공정 그대로 여기 스택은 아까 스택 클라임 요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탑 오브 디센트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 남았는지, 그 다음에 그 제주에 도착한 ETA 도착하는 시간, 도착 시간, 그 다음 도착일 때 기름량, 그 다음에 적정 옵티멀 고도, 현 이걸로 37,500피트까지 갈 수도 있고, 최대 그 수당 고도가 38,000피트. 이거는 기름량과 그 페이로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레코멘드는 그냥 이렇게 28,000피트로 이렇게 나와있죠. RTA 프로그레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프로그레스에서도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이건 저번에 한번 그 737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어느 픽스에 며칠 언제 출루 타임까지 가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걸 이제 계산해 주는 거고요. 디센드는 현재 지금 공항을 디센드 공항을 설정 안 했는데요.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본 경우 제주가 340에 세븐노트로 부니까 딱 애매하네요. 이게 3307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서 디파처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한번 누르고 인덱스 누르셔도 되고요. 그 상태에서 한번 더 누르셔도 됩니다. Arrival 07 유민 Total One 10 Papa Arrival 이렇게 하면 요 디센드 요 할 줄은 그거를 안 하게 되면 디센드의 페이지가 안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디센드가 요 속도로 하강을 할 거고, 100만 피트까지 240 노트 이렇게 하다가 그 이하로부터 뭐 각자에 맞게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포캐스트 가면 여기 이제 전이 코드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픽스 페이지, 픽스 페이지 여기 이렇게 적어들었고요. 뭐 도톨 하고 이렇게 하고 디스턴스 10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출루 타임 아무거나 입력을 해볼게요. 30420 출루 이렇게 누르시면 264노트 남았고요. 이게 이제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 그 역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착륙 40분 전에 기장이 안내방송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가 이제 이걸 하나 해놓으시면 NDA 이렇게 0420라고 이렇게 그게 뜹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 세팅 할 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그 페이지거든요. 레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구름 날씨 아니 그 바람 설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 루트 데이터에서 여기 요 윈드 있잖아요. 윈드 한데 우리가 28,000 피트일 때 마이너스 40도에 292에 79노트 불 예정이에요. 근데 간혹 이게 우리가 원하는 순환 고도에 있는 그 고도에 그런 바람이 입력이 안 됐을 경우에 딜리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시고 260, 280, 300 이런 식으로 해서 엑스큐트 누르시고 루트 데이터 간 다음에 윈드 데이터 리퀘스트 하면 여기 이렇게 뜨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센트 리퀘스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럼 잠시 후에 띵띵 하면서 뭐가 오죠? 업링크가 레디 되어 있다면 이렇게 로드를 눌러줍니다. 로드 눌러주면 여기 익스큐트 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그 페이지에서 윈드를 리퀘스트 하면요 디센드 이거까지 같이 이게 그 예보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보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 포크퀘스트에서 로딩하면 약간 좀 바람이 변화가 있죠, 그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고도의 바람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각 픽스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홀드는 저번에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FMC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요런 얼터네이트 퍼포먼스 윈드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포캐스트 뭐 이런 것들 포지션 리포트 그다음 프로그레스 마찬가지로 제주 도착할 예정 시간의 기름량 탑 오브 클라임까지 걸리는 시간 거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지금 여기 이제 그 지금 착륙 홀조를 미리 세팅을 해놔서 이제 이게 잡혀 있는데요. 이건 보통 자동으로 잡혀 있는데 마찬가지로 리얼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주파수 뜨죠. 오늘 혹시나 모를 그 태양에 대비해서 스리슬 라이트의 그 주파수인 108.90에 3333를 맞춰놓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스리슬 라이트가 ILS가 아니고 알레브로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알레브에 대해서도 강좌에 제 유튜브 강좌에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륙을 하고 나서 이대로 그냥 놔두면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나중에 델리트를 이렇게 눌러주면 우리가 아까 세팅했던 07의 109.90 주파수가 이렇게 잡힙니다. 737에서는 코스랑 주파수를 직접 입력을 해줬는데 777에서는 지가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777은 737 하다가 777 하면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weather station waypoint around airport data 이거 눌러주셔야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히터라고 해서 뭐 숄더에 뭐 풋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냥 좀 리얼하게 겨울에는 이걸 조금 올려놓고 여름엔 이걸 오프로 해놓습니다. 여기 옥시젠 테스트 이렇게 있고요. 나중에 옥시젠 테스트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났고 이제 요 이겜 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걸 이렇게 누르고 카메라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뭐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IT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거 어떻게 라이트 부기장 쪽에 이걸 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엔진 그다음에 스테이터스 만약에 여기에 뭐 메시지가 뜨면 이 스테이터스에 여기 뭐 넥스트 페이지 해가지고 이렇게 뭐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일렉트로닉 펌프 요게
요 일렉트로닉 여기하고 관련된 하이드롤릭 펌프가 여기 요거랑 관련 있는 거고요. 그다음 퓨얼 펌프가 여기 6832의 3, 그다음에 에어 컨디셔닝이 이제 24도로 이렇게 맞춰져 있죠. 에어 컨디셔닝 요 부분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777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 오버헤드 패널이 계기들을 이 이캠 페이지를 통해서 이걸 이캠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DU라고 하나요? 정확하게 제가 아주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도어, 기어, 브레이크 정도, 그다음에 프라이 컨트롤. 요게 이제 나중에 요 하이드롤릭을 켜게 되면 요것도 같이 켜지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카메라에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요 카메라 라이트 이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 야간에 여기가 그 우리 노즈 기어 라이트 킨 것처럼 이렇게 켜집니다. 다음에 체크리스트 커뮤니티 이거는 아쉽게도 푸시면서 제대로 구현이 안돼 있는데 뭐이 기능을 통해서 회사에서 뭐그 에이카스라고 하나요? 그 하여튼 그 ATC에서 이렇게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발신 같은 걸 이렇게 스타일 파일 이런 식으로 해서 즉 교신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 통신을 통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받아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737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다른 항공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들은 정보가 없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풀심에서는 이 기능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기능, 그 다음에 요거는 리콜 페이지 요렇게 대략적인 요것도 같이 요 기능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도 같은 경우는 요거 L1, L5, 그 다음에 요거를 요게 우리 그 캐터링 넣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것들 얘네들을 닫아주고 네. 카고도 네, 이렇게 열리죠. 여기 또 마찬가지로 열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걸 합니다. 자, 여기 뭐 기름 설정하는 거, 페이로드, 그다음에 푸시백 뭐 저기 뭐야 그이 GSX 쓰시는 분들은 굳이 크게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 커넥션, 요거 이제 APU 안 켰을 때 쓰는 것들인데 현재는 APU 켰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 뭐 하여튼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혹시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요걸 통해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하더라고요. 라이트 요거 오토 매뉴얼 설정할 수 있고요. 각기 다 퍼센테이지 자기가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그다음 오토 크루즈 기능인데요. 이게 이제 737에서는 없는 기능인데 777 같은 경우는 오토 스택 클라이머 아까 그 RVSM의 아그 스텝 사이즈인가 해서 RVSM 뭐 0자 이렇게 적어놨었잖아요. 이걸 오토로 하게 되면 지가 그 속도에 맞 아,
무게에 맞게끔 알아서 스택 클라이머 해줍니다. 요거 만약 노 해주게 되면 저희가 직접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TOD에서 멈출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최대 8배속까지 이게 증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FS 액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셋업 나올 때 에어크래프트 이퀴먼트 저기 LOC 전에 글라이드 슬롭 캡처할 거는 안 하고 여기 뭐 컴퍼니 스피드 요거 어떻게 뭐 설정하는지 잘 알아서 하시면 되고 대부분 다 그냥 이 상태로 놔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트랜지션 알티튜드 NADP 1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세팅해 놨고요. 클락 타입 해가지고 아날로그가 있고요. 이게 아날로그거든요. 여기 디지털로 이렇게 바꾸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UTC가 떠요. 근데 이주가 하게 되면 이게 알아서 딱 이제 시간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스탠바이 인스트루먼트 ISFD가 요거고요. 캐빈 사인 셀렉터에서 노 스모킹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일렉트로닉 이런 식으로 일렉트로닉 나와 있고 not installed 사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코 안테나에서 여기 보이시죠? 이거 사코 안테나요. 얘 포드 미드 아니면 뭐 없앨 수 있는데 각자 설정에 맞게끔 뭐 하시면 되면 테일 스키드 인스톨 해가지고 테일 스트라이크 방지하는 그거고요. RASS 인스톨도 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게 별로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노라고 했고요. 구형 콜, 뱅크 콜, 어프로치 미니멈 콜다 되게 하고 2500bps 라디오 뒤에 돌리게 있고 나머지 다 그대로 저는 GPWS는 다 켜놓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 계속 좀 오랫동안 비행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지가 막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워닝 시스템 같은 말 그대로 워닝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조종사한테 뭔가 그 주의를 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APD 디스커넥트 워닝은 APU를 아니 오토파일럿을 끌때 이게 그냥 띵띵 하면서 이렇게 꺼지는 건지 아니면 조용히 할 건지 그거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APD 디스커넥트 할때 이제 한번 누르고 한번더 누르면 소리가 꺼지게끔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한 번만 누르면 할 건지 그다음에 이런 것도 세팅이 되고요. 그냥 알티튜드 어프로치 해서 이제 뭐또왜 순환 고도가 26,000이면 뭐 25,000에서 한번 삐 하고 울리잖아요. 점프 때 전에 그거 할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그 이걸 지속적으로 이걸 켜놓게 되면 좀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점프 끄고 다니고요. 요것도 이제 프리플라이트 없는 거할 건지. 알티튜드 리스트를 요거를 해놓으면 나중에 지가 계속 순항 중에 계속 뭔가 띵띵 해요. 그러면서 그 이렇게 갈 때마다 지가 알아서 그 얼터네이티브 공항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해줍니다.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 요거 하고요. 기본적인 거 요거 코스트 인덱스 컴퍼니 코스트 인덱스에서 내가 원하는 항공사는 어떤 그 코스트 인덱스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이거 other trip 다 쇼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페일러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실 거면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시뮬레이션 여기 이제 요걸 이제 요 슬로트 움직일 때 요게 보일 건지 말 건지 쇼 FBW 트림에서 예스를 하게 되면
근데 나중에 역시 여기 순항하다 보면 FPW 같은 뭐 이게 뜨거든요. 그럼 되도록 그거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게끔 얘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걸 켜놓으면 조금 순항하기가 좀더 편해요. 그래서 그냥 노로 해놨고요. 그리고 뭐 매뉴얼 오버라이드, 오토 스로틀 한 상태에서 내가 그 스로틀 조작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내 스로틀이 우선 뭐할 건지, 그리고 오토 스로틀 플레어 오버라이드 할때 보통 77 같은 경우는 그 랜딩할 때그 오토 스로틀은 끄지 않고 오토파일로만 끄고 랜딩을 하라고 이제 보잉에서 권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 스로틀을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내 스로틀이 이 오토 스로틀을 이렇게 뭐죠? 제압할 수,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게 이제 온이고, 이렇게 온을 해두면 제 스로틀로 오토 스로틀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오프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쓸때 여기 탭 눌러서 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 미니멈스도 이거 이제 마우스 휠로 이렇게 돌리거나 하고 뭐 그런 거 설정하는 거고요. 이제 FS2 쿨을 하기 때문에 그 부기장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다 노로 했는데 FS2 크루 다안 하실 것 같으면은 예스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QNH 양쪽 부기장하고 기장 쪽 일치시킬 거냐, 마찬가지로 스탠바이 이것도 일치시킬 건지 다 그냥 예스로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토 스타 클라이밍 할 거냐, 뭐 아까 그때 나왔던 그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그냥 파일 밖에서 파일로 보이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설정하기 나름인데, 이런 거 이제 얼터네이티브 플랜에 여기서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로크 보일 거냐 말 거냐. 그 다음 요 이제 3D P3D 플랜 4 이렇게 웨더 해가지고 아까 그 데스티네이션에서 웨더 나오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요 크리에이트 앤 로드 투 P3D로 그냥 이렇게 두시면 아마 따로 설정 안 하셔도 포캐스트에서 그 뜰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 데스티네이션에서 포 로드 했는데 인밸리드 엔트리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ILS, 리얼리스틱. 저번에 다777때 설명했, 아, 737때 다 설명했던 부분이라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커맨드 컬러 이런 것들, 사운드, 어저스트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777 같은 경우는 여기 캐빈 인터폰이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기 이걸로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그냥 빙빙 하고 뭐 특별히 이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건데 엔드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적인 FMS 사용은 다 끝이 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다음은 페데스트리얼 패널을 할 건데요. 737과 비슷한 마찬가지로 여기가 Very High Frequency Center, Right, Left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각자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개다 켜주시면 됩니다. 스피커는 이제 밖에서 이제 그 ATC가 들릴 건지 말 건지. 웨더 레이더, 이거 웨더 저번에 이거 제가 정확히 설명 못 드렸는데 웨더 앤 터뷸런스가 나오게 하는 게 요거랍니다. 요거는 이제 기장 쪽이고 요거는 부기장 쪽.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그 부기장, 그러니까 그777 같은 경우는 이게 가드 주파수라고 하는데 혹시나 뭐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1215로 이렇게 해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장 쪽에는 1215를 다 이렇게 맞춰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건 그냥 굳이 안 키셔도 되고, 플라이트도 나중에 이거 했는지 다르고, 이게 이제 페데스트리아,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밝기 조절하는 거, 그다음 요거 이제 플로우라이트 하면 밑에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대략적으로 요거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이렇게 여기 마이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곳에 받침을 할 경우 이렇게 해줘야겠죠. 받침을 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컴투로 그 ATIS 정지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FMS 페데스트리얼이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뭐 이제 그 저기 뭐야 기본적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체크리스트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37하고 다르게 737에는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누르시고요. 박스 이즌 테스티드 100% 아까 다 했죠? 체크하시고 플라이 인스트루먼트 MFD 양쪽에 다 MFD에 다 되게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돌려주셔야지 다시 응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Fly instrument heading 268 altimeter 1027 set parking brake set engine full control switches off pre-flight check is complete.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디파처 브리핑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FST 크루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또 브레이크 RTO. 나머지 뭐 본인이 원하시면 요런 거뭐 T가스 테스트 테스트 요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T가스 테스트 패스. 요게 이제 737하고 다르게 777은 그 퓨얼 제티슨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중간에 기름을 이렇게 방류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 요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풀이 되고, 좌클릭을 누르면 푸시가 됩니다. 좌클릭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 풀로 당겨지면 이퓨 제티슨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푸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 따로 건드릴 와이퍼 시벨 사인 원 요거는 이제 라이트 오버헤드 요거는 이제 글레어 실드 이쪽에 앞쪽에 여기랑 그다음 이쪽 라이트는 어떤 걸로 설정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다른 거는 저도 특별히 건드리지 않아서 잘쓸 일이 없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레프트 카메라 스테이터스. 자, 뭐 어쩌면 이제 6832 그대로 돼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그 절차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엔진 스타트를 하기 위한 절차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도어를 다 닫아야겠죠? 777은 737하고 여기서 그 클로즈 하면
여기 꺼지는 거 보이죠? 그러면 카메라에도 이렇게 닫히는 게 보일 겁니다. 닫혔으면 아직 안 닫혔나? 닫히면 여기 이제 이게 불이 꺼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닫았다는 거 확인되죠? 마찬가지 또 한 번만 누르면 안 되는데 이게 뭐 다 디스암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 연속으로 클릭하면 디스암 되어 있는 거 여기 확인하셨으면 자 이제 라이트로 플라이 컨트롤 요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진 푸시백을 하기 전에 하이드롤릭 펌프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드롤릭 켤 텐데요. 먼저 켜기 전에 센터 여기에 하이드롤릭 켜줍니다. 자 순서는 그대로 이제 엔진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하이드 일렉트로닉 펌프 디벤트 오토 하이드롤릭 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잘 대대로 들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어쨌든 CPS 사인 만약에 꺼져 있으면 하시고 순서 이렇게 순서 들어갑니다. 하이드롤을 다 켰으면 펌프 그다음에 비콘 뭐 엔진한테서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마찬가지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하이드롤릭이 들어가서 이제 그 트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니셜 퍼포먼스 보면은 트림 5.25라고 되어있죠. 요거를 777은 요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MFT 이렇게 하시고 이제 체크리스트 수행을 합니다. 체크리스트로 아까 프리플라이 체크리스트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이 버스터 체크리스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퀸스 에이카스에서 메시지 다 꺼주시고요. 자, 뷰포 스타트 체크리스트 플라이 덱 도어 클로즈 앤 락드 MCP V2164 헤딩 333 알티튜드 2600 셋 테이크업 스피드 V1138 VR148 V2164 CD 프리플라이트 FMC 다 끝냈죠? Completed Trim 5.25 units set. Taxi and takeoff completed. Beacon on 돼 있으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checklist complete라고 뜨죠? Before start checklist. 자 그럼 바로 before taxi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엔진 스타트를 할 거라서 여기 로이캠의 엔진 요걸 이렇게 켜고 이제 GSX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GSX 불러오기 전에 요거 없어져야겠죠? 셋업 FS 옵션 그라운드 커넥션 힐 초크 리무브 하면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럼 이제 GSX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파킹 브레이크는 계속 걸어두시고요. 자, GSX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뭐야 기온이 영하 1도라서 자꾸 그 GSX가 디아이싱 하라고 자꾸 나와있는데 굳이 여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777 프레임만 허락이 되면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그라운드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는 그 엔진 스타트는 2 and 1으로 2번 엔진 스타트, 1번 엔진 순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릴리즈 파킹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 이거 눌러줬다가 아니면 브레이크 버튼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꾸 DIC 나라고 하죠. 자, Start Engine 2. 자, 이거 오토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스타트 버튼 누르고 바로 레버를 올려줍니다. 자, 오토 엔진 Start Engine 2. 자, Full Control 바로 켜주고요. N2 Rising 되고, 자, Oil Pressure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요. 이지티가 추워가지고 늦게 올라가네요. 6번 게이트라서 페이스 아마 롤스가 될 겁니다. 90에. 자, 이렇게 엔진 스타트 되면 엔진 스타트 레버가 꺼졌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스타트. 자, 런. 자, N2 Rising. 오일 프레셔 올라가고요. 자, EGT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이게 이제 프레임이 컴퓨터 사양이 좀 좋으면 이 카메라를 켜놔도 이 십몇 프레임, 이십 몇 프레임 이렇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요원 그라운드 요원 여기 열심히 따라서 하고 있죠. 이제 여담입니다만 지금 최근에 그 이지도 V2 버전을 새로 브레이크 셋 했는데요. 새로 설정했는데 아직 조금 좀 뭔가 저한테 어색합니다. 어쨌든 자, 이제 엔진 스타트가 다 스테이블하게 돼 있으면 자, APU 켜줍니다. 아, APU 꺼줍니다. APU 스타트 한 상태로 그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일단 우리는 여기서는 APU 스타트 한 상태로 이륙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서 APU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면 APU 쿨다운이라고 나오죠. 나머지 737에서는 엔진 스타트하고 막 이래저래 막 뭐 켜주고 했잖아요. 근데 777은 딱히 건드릴 게 없어요. 팩스도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플랫 5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플라이 컨트롤 해서 자, 일단 예, 손 한번 흔들어 주고요. 자, 플라이 컨트롤 체크 하겠습니다. Left, Center, Right, Center. 자, 이거 확인하시고 계시죠? 이거랑 한번 같이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Flap 내려와 있는 거 보이시죠? Pull down, Center, Pull up, Center. 자, Rudder check. 자, Full left, Center. Right, center,
Flight Control Check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크리스트 해야겠죠? Full Text Checklist. Anti-Ice. 자, Anti-Ice 제가 하나 설명드리자면 Anti-Ice를 켜야 될 상황이 오면 엔진 스타트를 하고 Anti-Ice를 ON을 켜줍니다. 아니면 보통 이때는 오토를 해주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오토로 하고요. 오토, 안티아이스 오토, 이퀄, 체크트, 티가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 브레이크 RTO, 프라이 컨트롤, 아까 체크트, 아까 했죠. 그라운드 에큐먼트, 자, 토잉카 다 갔죠. 없습니다. 클리어. 자, 그거 노멀 눌러줍니다. 그럼 또, 요렇게, before takeoff checklist로 지나가죠? 지금 할 필요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꺼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clear left, clear right 하면, runway light, taxi light 딱 켜주고요. 자, 이제 택싱 합니다. 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보통 이 정도 무게 요 N1을 한 24 정도까지 24%까지만 가면 굳이 스로틀을 아이들을 안 한 상태에서 웬만한 데는 다 그 택싱이 가능합니다. 실제에서는 이렇게 좀 올리고 아이들을 해놓고 하긴 하는데요. 우리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 좋은 게 노즈 기어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이 메인 기어랑 그래서 이제 이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편한데요. 이게 간혹 프레임이 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 여기 캐빈 레디 이렇게 뜨잖아요. 자 그러면 자 잠깐 택시 가는 걸 멈추고 체크리스트에서 자 방금 노멀 메뉴에서 before take off 체크리스트 flag 5 체크리스트 complete. 자 이렇게 하면 after take off 체크리스트 뜨죠. 자,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 끄시고 자 우리 알파 4의 골프로 갈 거라서 일단은 요 길을 따라 가줍니다. 이777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택싱을 할 때, 턴을 할 때, 요 라인을 이렇게, 요 어빔이라고 하죠. 요, 턴하는 요런, 그, 거기에 맞춰주시면, 지금 이게 정렬이 아주 뒤죽박죽이 됐는데, 그리고 턴할 때, 되도록, 10 노트를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11노트, 10노트 됐죠? 자, 여기 이제 됐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실제 치는 편한 게 여기 마이크 누르면, 페데스트리얼 패널이 이게 열려요. 스코어 세팅 알아서 해주시고, 최근에 그 인천이 이 트랜스폰더가 요거를 이렇게 그라운드에서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요거는 제가 생략하고, TARA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웨더 레이더 켜주시고 반대쪽은 한쪽 웨더 켰으니까 터레인 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어포트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브 라이트 온, 그 다음에 랜딩 라이트 온. 이 상태에서 이제 라인업
그 런웨이 클리어런스 받았으면 라인업 하시면 됩니다. 자, 24 좀 넘었는데 가만히 놔둬도 브레이크 잡았다가 떼도 지가 알아서 가속을 해서 가기 때문에 좀 편합니다. 자, 이 상태 최대 턴을 해주고 살짝 줄여줘요. 잠시만 좀 맞춰서 스로틀 내려주시고 살짝 틀어줬는데, 자, 이게 777이 좋은 게 777 200은 이게 카메라가 없어요. 근데 300은 카메라가 뜨거든요. 자, 이게 바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륙할 때 이게 아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러더를 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상태에서 테이크오프 하면 요거 라이트 클립 버전 여기도 같이 해주시고요. 자, 뜨도록 하겠습니다. 777은 737에서 40%에서 토가 쳐줬는데요. 777은 여기까지 스로틀을 올려준 다음에 토가를 칩니다. 자, 스테빌라이즈드. 자, 아직 스테빌라이즈드 안 됐죠? 자, 토가. 아, 내가 이걸 안 바꿔줬어, 이거를. 이걸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자, 에리넉스 체크. 네. 부기장 그걸 지금 안 했고요. VR. 자, 하실 때. 자, 잠깐 또. 자, 요게 7.5도 있잖아요. 777 같은 경우는 7.5도를 넘어주시면 안 돼요. 자, positive climb, gear up. 요렇게. 지금 제가 이 중간에 뭐 얘기한다고 잠깐 틀어졌는데, 20도 넘지 마시고, 여기 요 7.5도 로테이트 할 때 7.5도 넘어가면 안 돼요. 7.5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10도까지 이렇게 가버리면 테일 스트라이크가 나오거든요. 그런 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00피트 지났죠? 자, 여기 사실 조금 좀 속도가 지금 조절이 제대로 안 됐는데, 요 5에서 1 사이가 됐을 때 플랩 1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1에서 업 사이가 됐을 때, 자, 잠깐 F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업 사이가 됐을 때 플랩 업 해줍니다. 자, 대략적으로 오토파일럿 이렇게 해서 플랩이 다 잡히면,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랩이 다 이미지가 떠면 체크리스트를 눌러줍니다. 여기 after take 체크리스트, gear up, flaps up. 자, 체크리스트 컴플리트 다 끝났죠? 자, 지금 오토 스로틀, 지금 스로틀이 지금 약간 조금 이상해서 이게 좌우가 지금 잘 밸런스가 맞지 않는데요. 737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에 오토 스로틀이 꺼지거든요. 좌우 밸런스가 안 맞으면. 자,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디센드 할 때 마찬가지 이콜, 여기 체크트, 노트 마찬가지로 체크트 이거 눌러가지고 여기 특별 나온 메시지가 없으면 그냥 하고요. 오토 브레이크 레벨 2, 엔딩 다이터 V랩, 자, V랩, 그리고 자, 미니멈스. 미니멈 어떻게 설정하는지 아시죠? 어프로치 브리프 컴플리트해서 노멀 넘어가시면, 자, 어프로치 브리프 만피트에서 알트미터 몇인지 하고 랜딩 체크리스트, 랜딩 체크리스트 넘어갑니다. 그래서 스피드 브레이크 암 했는지, 랜딩을 당했는지, 플랩 쏘리 했는지 확인하고 이제 랜딩 그거 하시면 되고, 만피트 지났으니까 랜딩 라이트
런웨이 라이트, 택시 라이트, 오프. 네, 오프 이렇게 해주시면 단축키를 써가지고 제가 지금 단축키가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이륙하고 순항하는 데까지 아무 지장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